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오늘은 방콕와서 아직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대학가 한번 구경 가보려고 그래요. 태국의 서울대학교 같은 느낌의 술라렁꼰 대학교 한번 가보려고 그러고요. 아무래도 대학가인 만큼 뭐 맛집도 즐비할 것 같고 볼거리도 좀 있겠죠. 태국의 젊은이들은 어떤 걸 즐기는지, 어떤 걸 맛있는 걸 먹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아 그리고 술라렁꼰 대학교는 규모가 커가지고 MRT 타시는 분은 쌈얀역에 내려가지고 가셔도 되고, 반대편 문 쪽으로 해가지고 BTS를 타신다면은 시암역 쪽에 내려가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BTS 타고 시암역 가서 걸어가면서 술라렁갰 대학교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고고싱. 무룡이에요. 시암역 도착했고요. 시암역에서 MBK 센터 그 사이 골목 쭉 들어가면은 술라렁갰 대학교 들어가는 초입구 나옵니다. 일단 저는 대학가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시암 뒷골목 젊음의 거리 요 바로 앞쪽이 이제 술라렁갰 대학교 있는 곳이죠. 지금 여기가 술라렁갰 대학교 시작이고요. 이쪽에서 반대쪽 MRT 쌈얀역 쪽까지 쭉 대학교가 엄청 커요. 와, 한참을 걸어온 것 같은데도 아직도 술라렁갰 유니버시티라고 붙어있네요. 술라렁갰 대학교 BTS 먹거리 라인으로 오시려면은 시암역에서 내리면은 아무래도 놀거리는 많지만 대학가의 먹거리를 보시려면은 한정거장 더 갈아타서 내셔널 스터디움 역에 내려야 지금 여기 술라렁갰 대학가 먹자 골목 이쪽으로 오기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도 엄청 넓잖아요. 여기는 진짜 도시 한복판에 가장 비싸다는 땅에 이렇게, 와, 대학가가 어마어마하네. 그냥 여기가 이제 대학가 바로 먹거리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딱 거리가 대학교 건물지를 지나서 옆으로 오니까 오, 대학가 분위기 난다. 오, 대학가 분위기 나고요. 블랙 빌리지 마켓 뭐 이런 거 해서 할로윈 마켓 요런 식으로 저녁이어서 하는 건지 할로윈이어서 그런 건지 요렇게도 있고요. 와, 저 진짜 건물 지나니까 대학가 분위기 확 난다. 오, 한국 음식점이다. 천만 뭐 이런 데도 있네요. 와, 쭈꾸미 부대찌개. 난 한국 음식 전문점인가 보다.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짜장면, 치킨, 부대찌개. 와, 쭈꾸미 볶음도 있다. 여기 삼겹살 구이하고 치킨구이 이런 거에서 천만 치킨. 아, 여기서 조금 유명한가 보다. 현지 느낌으로 해서 그래도 거의 한 7, 8년 됐나 보다. 2015년부터 시작한 거 보니까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니까 그래도 이 느낌 있겠죠? 한국 맛도 있고 맛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유지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 대학가 야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양 사이드에는 이렇게 가게들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는 이렇게 야시장 느낌으로 가게들 열려 있네요. 이래서 대학가 하는 거구나. 아까 전에 솔직히 여기까지 걸어 들어올 때는 와, 이거 나 오늘 잘못 온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도 가졌는데, 여기 앞에까지 와보니까 그래도 볼거리도 있고 이 먹거리도 꽤 있어서 재밌는 거 같아요. 북적거리는 그런 관광지 야시장 느낌보다 이렇게 약간은 소박하고 조금 더 컬러풀한 이런 대학가 야시장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 있어. 아, 저녁이 되면 여기서 공연도 하나 봐요. 라이브 공연 같은 거. 지금 이런 식으로 저렇게 꾸며져 있는 거는 할로윈 때문에 저렇게 꾸며져 있어요. 마지막 할로윈을 불태우기 위해서 할로윈 분위기 꾸미고 있네요. 여기도 타로카드 엄청 유행하는 것 같아요. 타로카드 알아요, 사람들.
타로카드 하는 학생들. 길에서 구제옷 대학생들끼리 돌아가면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야 이거 신기하다. 짱구 부처님. 와 짱구 부처님 나 처음 봤다. 와 이 태극기가 있네. 하지만 거꾸로 붙어 있네. 아 요거 바로 잡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여기 PC방인가 보다. 1시간에 30바트 뭐 4시간에 100바트. 와 저런 거 괜찮다. 4시간 안에 보니까 PC방 시설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오, Excuse me. Can I take a video here? 아, thank you. 와, 태국 PC방 느낌 이러네요. 여기도 축구 좋아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피파 많이 하고 있고요. 와, 이런 자동차 게임 우리나라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빠질 수 없는 총싸움 게임. 어, 근데 여기는 롤 하는 사람이 없다. 신기하네요. 확실히 축구 좋아하는 나라에서 피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빠른 게임 하고 싶은 분들은 뭐 이런 PC방 찾아서 태국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여기 2대2로 하나보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같이 하는 경기 같이 하는 게임은 너무 재밌죠. 땡큐. 사실 이렇게 제대로 된 게임방 지금 태국 와서 전 처음 봤어요. 신기하네. 아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K-POP 샵 있네. 오 야 뉴진스 에스파 하, 딱 이쁜 애들 딱 모아놨네. 카리나 우리 혜린이 뭐 이런 애들 윈터 이런 애들 막 몰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 놓고선 사진도 찍고 그러나 보다. 딱 나오네 에스파. 야 이거 뭐 에스파가 제일 유명한가 보다 여기서는. 아 10월 30일이 에스파 멤버 생일이었나 보다. 그래서 이게 한쪽에 쭉 붙어 있나 봐요. 약간 국뽕 차오르네요. 어우 이거 대학가에서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카페. 아 이 보드게임도 진짜 마음 맞는 실력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보드게임 하면은 진짜 재밌는데. 어 여기도 보드게임 카페가 있네요. 이렇게 야 보드게임 카페도 있고 확실히 대학가라 젊은 분들 많은 놀거리 이렇게 몰려 있고. 우리나라도 보드게임 많이 있긴 있는데 대학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와 확실히 대학가여서 요즘 현대적인 느낌의 그런 가게도 있고 노포 분위기의 그런 가게들도 있고 형형색색 다른 것 같아요. 로컬 느낌 시장 딱 좋은데. 아 여기 오 여기 거기다. 여기 그 성시경 먹을 텐데에 나왔던 메시국수집인데 어,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 원래 평소 때 줄 서서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 한번. 헬로 마음이 있게요. 여기? 아니? 땡큐.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 에그 누들? 에그 누들 어 누들 똠얌 스파이시. 어 성시경이 똠얌이 맛있댔으니까 똠얌. 똠얌 드라이 국물이 있어야죠. 그래도 무빙 싸만. 이거 요것도 맛있어 보여서 3개 주문했습니다. 아 여기 굽는 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아 똠얌도 너무 맛있어 보인다. 오야 맛있어 보인다. 국물 있는 건지 아니면은 비벼 먹는 건지 물어보시네요. 자 일단은 국물 있는 걸로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은 와 할머니 인심도 좋아 보이고 보니까 너무 맛도 있어 보이고 좋다 좋다. 야 근데 양은 좀 적어서 요거 큰 걸로 핏셋으로 시켰어야 했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네. 오 야 실해 보이죠. 오 고기도 듬뿍 넣어주고 이게 일반이 50바트. 만두도 두 개 고기에다가 이게 맑은 국물도 있고 똠얌도 있고 그런 비빔도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류인데 성시경이 똠얌이 최고라고 그래서 똠얌 시킨 거고요. 면도 에그 누들이 가장 우리나라 사람이 먹기 좋다고 그래서
이걸 시켰고 거기서 보니까 저 무빙을 시켜서 이게 주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이렇게 무빙도 3개 시켰습니다. 아, 가볍게 꼬치구이 하나부터 이게 하나의 식빠신데 야시장 같은 데서 파는 거는 이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가 식빠신데 여기는 조금 더 크네요. 대학가 인심일까요? 기대하던 국수 만두부터 딱 만두 맛인데 부드럽다. 만두피나 뭐 만두 고기에서 그 이상한 잡내가 별로 없어요. 아, 똠얌이 이게 고소하네. 원래 똠얌이 되게 시큼한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맛이 아니라 뭔지 모르게 약간 고소한 느낌이 있어요. 시큼한 그런 똠얌이 아닙니다. 신기하네. 면은 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좋아할 만한 계란면 노란색.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계란면이어서 더 맛있다. 이게 약간 고소한 계란면 느낌인데 와, 이거 비빔 궁금한데 비빔도 하나 달라 그래 볼게요. One more dry. Right. 에그 누들. 똠얌. 똠얌 에그 누들 드라이. 알로에. 와,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비빔이 너무 무슨 맛인지 궁금했어요. 비빔도 시켜봤습니다. 여기도 사실 사람이 많아가지고 현지인 맛집이어서 줄을 많이 서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직 저녁 시간이 아니고 한 4시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없나봐요. 맛있네, 맛있네. 매콤한 진짜 한국 사람 진짜 너무 좋아할. 성식이 형이 얘기했던 건 틀림이 없네. 진짜 맛돌이에요, 맛돌이. 아, 일단은 똠얌은 대합격이다, 대합격. 여태껏 먹어봤던 그 똠얌의 맛이 전혀 아니에요. 약간 달달해. 그러면서 맛있어. 그 면이 계란면이어서 고소해서 더 잘 들어가요, 또. 야채 빼고 다 먹었어요. 비빔.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것도 시켜봤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그 땅콩 기름? 그러니까 그런 건가 보네. 만두하고 만두피 같은 거에 고기하고 내용물은 똑같고요. 거기에 이제 국물을 넣냐 아니면 비빔이냐 그 차이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이 맛돌이에 너무 맛있다. 아, 쑥. 땡큐. 국물도 먹으라고 국물도 이렇게 주셨어요. 국물도 한 숟갈. 이것도 많이 익숙한 맛인데 따끈한 그 묵국 맛? 태국 가서 먹은 것 중에 베스트 3 안에 들 만한 그런 국수 맛인데요. 지금 먹었던 이 똠얌 국물 이게 베스트 3 안에 드는 맛이에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똠얌 국물이 너무 강렬했다. 와, 진짜 맛있다. 여기는 누가 맛있는 국수집 있냐고 물어보면은 뭐 구경 가다 여기는 꼭 한번 들리라고 호불호가 진짜 거의 없을 것 같은. 아, 여기 대학가 맛집 많네. 역시 우리 식영 형님 입맛은 좋네요. 여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별 5개짜리입니다 진짜. 여기에 한국말로 된 메뉴판 하나만 있으면은 한국 사람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이 로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글자를 몰라서 어떻게 하지 겁먹고서 못 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까지 한국말 메뉴판이 하나 있었으면은 원래도 웨이팅이 많다 그러지만 진짜 더 웨이팅이 많은 집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클리어. 아, 너무 맛있다. How much? Yeah, 130. Alloy, alloy. 감사합니다. Thank you. 아, 성식이 형 칭찬해. 아주 칭찬해. 줄라온콘 대학교 100주년 공원. 공원 들어가서 슬쩍 한 바퀴 돌면서 산책하고 배좀 꺼트리고 또 이동해 볼게요. 이 진짜 여기가 대학가의 느낌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네요. 대학가 공원 분위기입니다. 100주년 공원 지나서 줄라온콘 대학교 운동장 스타디움 옆길로 쭉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쌈년시장 보이고요. 저기서 조금 더 가서 왼쪽으로 꺾으면은 또 다른 대학가의 먹거리도 많고 대학가 놀거리도 많고 그런 대학가 거리 나옵니다.
여기는 무슨 쇼핑몰 그런 것 같고요. 확실히 좀 중심가에다가 대학가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꾸며진 가게들도 많고 쇼핑할 거리도 꽤 많고 그런 것 같네요. 이쪽은 반대편 이제 MRT 쌈년역 방향으로 나 있는 문이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대학가의 놀거리 먹거리들 즐비하네요. 근데 확실히 시암역 쪽으로 나 있는 곳보다는 가게들이 조금 요즘스럽지는 못하네요. BTS 방향은 너무 요즘스럽게 돼서 대학가의 느낌이 조금 덜한 반면에 이쪽은 진짜 대학가의 그 느낌은 확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이 주먹밥 이렇게 예쁘게 파는 데도 있다. 와 진짜 이거지. 이게 대학가 느낌이지. 아 역시나. 와 봐봐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1, 2층으로 돼서 낮은 건물들에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이게 제가 생각한 원래 대학가의 모습인데 아까 거기는 너무 현대적이었어요. 와 어 여기 백종원 아저씨가 와서 그 먹었던 쫄라 50 팝콘거리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와 여기도 역시나 사람들 꽉 차 있네. 여기가 그 백종원 아저씨가 와서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해졌는데 원래부터도 너무 유명했다 그래요. 팝콘거리가 100바트도 안 하는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가게라 그래요. 쫄라 50 나중에 한번 이 근처 오실 분들은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요 커피숍 되게 느낌 있다. 디저트 카페. 이거 완전 귀엽다. 저 개인적으로 시암역 쪽에서 나오는 그 대학가 탐방보다 MRT 쌈년역 쪽에서 나오는 대학가 탐방이 훨씬 더 진짜 대학가스러운 그런 거리 탐방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풍경 제가 그리던 이 동남아 대학가의 모습입니다. 아까 거기 시암역 주변은 솔직히 너무 쇼핑몰 한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대학가 느낌은 아니었어요. 와 여기도 보드카페 있네. 크, 진짜 대학가는 이런 맛이 있어야지. 보드카페 아니면 우리나라 그 PC방 그런 것처럼 이 느낌이 딱 제가 좋아하는 이 동남아의 여유로운 그런 느낌 같아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무슨 냄새일까? 고기 냄새가 있네요. 한국식 레스토랑, BBQ 레스토랑 고기 냄새. 이게 무제한으로 저렇게 가격해서 청춘은 태워도 고기는 태우지 않는다는 그런 글을 남긴 고기 뷔페인데 와 사람 만석이고 대기도 엄청 많다. 고기 먹을 때가 가장 이쁘다 그러니까 고기 냄새 맡으면서 고기 먹어야겠죠. 와 근데 사람 진짜 웨이팅 많다. 아 쌈년역 쭐라롱콘 대학교. 와 확실히 명문 대학교고 크기도 너무 커가지고 MRT역 BTS역 걸쳐서 양 두쪽 끝으로 두 군데 이 대학가 놀거리 먹거리 즐길 수 있는 곳 분포되어 있네요. 와 오늘 재밌게 즐긴 하루였습니다. 오늘 대학가 탐방 이렇게 마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더 좋은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가지고선 다시 돌아오는 모령이 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